전북 남원에 있는 산천마을. 이곳에 4대가 모여 사는 집이 있는데요.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1대 진지순 할머님이시고요. 이분은 2대 최경순 어머님이십니다. 3대 윤선미 씨와 쌍둥이 아들들이 4대. 그리고 마지막 해먹에 누워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모마디입니다. 모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몰디브에서 온 쌍둥이 아빠 모하메드 씨입니다. 남원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1년째 모하메드 씨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몰디브에서 왔습니다. 4살 연상의 직장 동료였던 선미 씨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됐지만 한국에 정착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보안이 너무 벙벙했지. 솔직히 얘기해서 막 망치를 한 대 어디 터지는 것처럼. 나도 엄마니까 엄마 좀 어떤 자식에 대한 욕심이자 욕심. 어머니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임신 중 홀로 귀국한 딸 때문. 출산일에 맞춰 오기로 했던 사위는 결국 오지 않았고 홀로 출산하는 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That time some family, some people in the family believe that maybe Mohammed is not going to come because anyway this is the most important time.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처음 만난 건 쌍둥이의 첫 돌때. 각자의 그리움과 원망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모두가 애틋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한 모하메드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빠 유치원 가? 한국어. 가서 나 갖고 와야 그래서 저 태풀이 푸는 거. Grammar language is more difficult. 말이 안 통해서 고생 좀 했는데요. 이번엔 깡마른 사위가 걱정되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너무 마르니까 이제 그것도 걱정되고. 바로 장모님. 실은 저도 걱정됩니다. 저를 갖고 오래 살까? 고령 음식 아직 뭐 안 먹어요. 입이 짧은 사위를 위한 장모님의 특단 조치. 할 수 있어. 피시 스테미너 그리고 많이 먹어? 아니요, 이거 나 조금 맞으세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가족 정착기 제19화 몰디브 사위의 처가살이 완전 정복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 가족들 모두 모여 든든한 한 끼 챙겨 먹는데요. 역시나 밥 안 먹고 있는 이 집 사위. I have little headache today. But it's okay. 지켜보는 장모님 속은 타들어갑니다. 머리를 자주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이제 그런 걸 좀 걱정되고 너무 많이 마르고 저기 하는데 밥상 차려놓으면은 안 먹은대요. 뭐 우리 딸이 뭐 이따 먹은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먹어 키크 나는 차리잖아. 장모님의 걱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담배까지. 담배 너 스트레스 그냥 생각하지 마. 해피 해피. 오 영어 잘하십니다. 아니 일랑 스트레스. 일 그 돈 조금 벌어도 괜찮아. 네 아니요. 건강 안 좋아. 이렇게 시작된 장모님의 사위 건강 챙기기 대작전.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뭘 사시려는 걸까요? This is 미꾸라지. 정말 미꾸라지입니다. 몰디브 사위 미꾸라지 알아요? Yeah, I heard this because I don't like this, so I know. It's a mudcat fish. It's the Namun favorite soup. 싱싱한 미꾸라지를 사시는 장모님. 몰디브 사위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미꾸라지 is one of my blacklisted. Even my mom make 미꾸라지 taste is not growing. This only drink, I think I will get sick. My mom will be not happy. 병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이미 장모님은 사위 몸보신 시킬 생각뿐입니다. This is
스 피시 스테미너 베리고 이거 먹고 스테미너 룰 포 어스 예 다들 건강하게 여러분 잘라 아무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먹긴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me and tell me eat, I will not eat. 모하메드 씨가 추어탕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디브 미꾸라지 없어요. 없어요? Because Maldives have salt water fish. Fish money Maldives. Free. Free fish. 이렇게 물고기가 날아다니는 황금어장에서 싱싱한 생선만 먹고 자라왔는데 미꾸라지가 웬 말이냐 이거죠. No smell. No smell. 그때 호기심 많은 쌍둥이들 등장. 오케이 여기 여기 봐봐. 그래도 아이들은 미꾸라지를 오케이. 좋아합니다. 예. 이제 미꾸라지를 가마솥에 넣고 삶을 건데요. 나 타고. 이 광경을 목격한 쌍둥이들 미꾸라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죽었다. 미꾸라지 죽은 거야. 죽지 마 이거는. Why they are not happy? 쌍둥이들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가마솥에 불을 붙이는 아빠. 이제야 사태 파악했습니다. 아가, 아가. 오, 아가. 삼겹살, 물고기, 치킨, all here. 저 안 먹어, 오케이? 안 먹어. 아이고, 이걸 어쩌나. You cry, you will eat, you cry. 결국. It's okay, it's okay. 터졌습니다. 러브. 오케이. 괜찮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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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빠도 울고 싶단다. 먹기 싫어서. 마음이 아파? 미꾸라지를 저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파? 알았어. 다음에는 절대 미꾸라지 죽이지 않고 저 연못 만들어서 저기 연못 만들어서 갖다 키우자. 아우메는. 알았지? 아우메는. 사위 몸보신 한번 시켜주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키울까? 이건 못 키우지. 죽었을게. 푹 삶아진 미꾸라지를 옮기는 모하메드 씨. 뭐야 이거? 아, 여기? 뭐? 오케이. 뭐 붙지 마. 뭐야 이거? 아이노. 뭐 붙지 마. 아이고, 선녀 사위를 위해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추어탕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만. 아, I don't like. 그만 잡아. I still don't like. When I don't like, my policy is I don't like. They don't change. 아직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입니다. 과연 okay. 사위에게 추어탕을 먹일 수 있을까요? 잔잔잔잔. 추어탕은 이것만 가고 아내는 수시로 국을 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무릎을 대인 아내. 괜찮아요? 세상에. 아이고,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어탕이 완성돼 가고. 그래, 안녕하세요 이모부. 응, 할머니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추어탕 끓였다는 소식에 근처에 사는 친척분들까지 모두 도착했습니다.